네, 안녕하세요. 도깨비 여왕입니다. 도깨비 여왕이 오늘은 카페에서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다 했어야 되는데,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집에까지 와서 뭔가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오늘은 타로 카드만 놓고 제가 오늘의 운세를 할까 해요. 네. 2020년 병인일주 오늘의 운세예요. 네,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여라. 당당하게 움직여라.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뭐든지 다 된다. 걱정할 거 없다라는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도깨비 여왕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에 눌러가지고, 알람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알람 설정하셔서 도깨비 여왕의 오늘의 운세, 드시고 조언을 참고하셔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어떨지. 다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점사든 다 똑같아요. 100% 맞는다 생각하시고 무언가를 상담받으시지 마시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운세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의 하루를 신중하게 듣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거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GT 오늘의 운세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네, 오늘의 운세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리딩해 드릴 거예요. GT의 오늘의 운세. 타격한 연행을 삼가라. 무심코 던진 말은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 자식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드나 돈 들어가면 해결된다. 변수가 많아 변화하기는 해야 한다. 무리한 확장 변동은 삼가라. 아이디어로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해결은 잘될 거라는 소리예요. 어디 한번 볼게요. 타로 운세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지띠분들. 앞만 보고 가. 자신 있게 가. 뒤 돌아보지 마. 뒤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오늘 하루는 그냥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오늘은 병인일주야. 자신 있게 가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소띠의 오늘의 운세. 무엇이든 막히고 답답한 운세라. 신중을 가하더라도 다음으로 미루어라. 법에 저축받을 일이 생기니 꼭할 일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거는 법의 일에 무언가가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안될 때는 촉박도 깨지는 것이니 움직이는 것을 삼가고 일을 다음에 하여라라고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타로에서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어쨌든 간에 이래건 저래건 내가 상처는 있겠지만 금전으로는 돈다. 금전을 도르니? 돈, 금전이 도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범띠 오늘의 운세예요. 문서 변동은 좋으나 다른 변동은 삼가는 것이 운을 받는 것이다. 참을성이 있는 노력에 다른데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현상 유지하라. 중심이 확고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니 중심을 세움이 문제로다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욕심을 내어라. 타로 운세는요. 범띠들 욕심을 내어라. 욕심을 내면 된다. 당신은 오늘은 욕심을 내도 돼. 당당히 욕심을 내어라. 두개 놓치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너무 많은 욕심은 많아더라도 조금은 남겨놔야 되지 않냐. 공으로 무언가를 얻었으면 작은 선심도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예요. 받을 것을 찾아내려다 오히려 더 나가는 수가 생기니 다음에 챙겨라. 타인의 잘못으로 잘 분석하면 불행을 막을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라. 가슴을 열어 보이면 뜻을 알아주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막힘을 열어나간다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막힘이 열리는지. 네, 그래도 당신은 힘들다. 내가 한짐 이고 지고 간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려면 한짐 이고 지고 내가 힘들더라도 고난이더라도 이고 지고 가서 살아야지요.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세요. 내 가족을 가서 생각하면서 가면 힘들 게 없습니다. 네. 용띠, 오늘의 운세예요.
너무 심한 긴장을 건강에 해치우고 오히려 이를 그리치는 수가 많다. 빈 주머니에 재수가 좋으니 쓸만한 금 들어오고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 장단이 맞아야 흥이 나는 것이라 아래 위에 위로 잘 맞춰야 한다. 나만을 고집하면 손해가 많고 우리를 생각하면 이득이 많아진다. 재운이기라니 이르는 곳마다 재록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면 진짜 늪에 빠지니 너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가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게 어떤지. 네. 뱀띠 오늘의 운세예요. 대인관계에 주력을 다해야 일이 실마리를 푸는 지름길이 된다. 마음은 앞서가나 건강을 생각하여 조심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꼬인 일이 많으나 금전 오는 길이니 지금 문제는 조금씩 풀려나간다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아, 여름에 당신은 지금 운이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혹시나 당신이 놓치더라도 비둘기가 그 소식을 물어다 준대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운이 들어왔네요. 띠운이 들어왔네요. 삼재라고 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예, 오늘은 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름부터 들어왔다고 하니 그 운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라고 나왔습니다. 말띠, 굴렁쇠도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도는 것이니 모든 일은 사람이 만든다. 기분대로 나가면 망신스러운 일이 발생하니 억제하고 사람을 대하라. 금전 운에 구멍이 생기니 들어왔을 때쓸 곳을 쓰면 면하리라 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당신은 20대 소년이야. 20대 청년이야. 10대 소년, 20대 청년. 근데 10대 사춘기 소년, 20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청년. 네. 오늘은 그냥 내 맘무게대로 살 거야. 막무가내 살 거니 걱정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현명함이 필요하겠죠? 너무 막무가내는 가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예요. 서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세상이 믿을 것은 내 마음이요. 내 손이니 내가 앞장서야 일이 된다. 갈등 중이던 것이 해결되고 마음 먹는 대로 일이 전개된다. 운기에 취해 망동은 우려 있으니 신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떤 신중함일까요? 네. 양떼분들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을 내밀고 싶다고 하지만 이 카드는 뭐라고 하냐면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어딘가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당당하게 가세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지, 갚으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빌려줘. 나는 뭐든지 나는 띄어먹을 사람은 아니야. 난 얼마든지 줄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오늘은 당당하게 내가 다 갚을 수 있는 사람,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다음 달에 나는 갚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돈이 조금 안 도는 거야. 나 원래 없는 사람은 아니야. 있는 사람이지. 나 좀만 기다려봐. 곧 들어올 돈이 있어. 그러니 조금 기다려줘.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다는 사람처럼 해서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뚫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드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 혹시나 9월 20일 오늘 같은 날에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현명하게 무언가를 얻는 게 어떨지. 네, 원숭이 띠 오늘의 운세예요. 좀 전에 하던 스타일을 조금 변형시켜야 일이 잘 풀린다. 아무 이득이 없는 운이니 가만히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면하리라. 고진감대나 포기하고 있던 일이 그 결실을 보게 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어떤 노력일까요? 네. 당신은 현재 오늘 운이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가을에 지금 현재에도 들어와 있는 운이야. 근데 들어와 있는 운인데 오늘 같은 날에는 더 좋아라고 했습니다. 네. 아, 더 좋으니 그만큼 흥겹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분들. 닭띠 오늘의 운세예요. 제일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잘 골라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좋은 선배를 만나 바른 길을 얻으니 힘이 솟는 운세이다. 마음이 불안정하여 일의 순서를 잃고 고생할 운세이니 조심하라. 기사회생하는 운기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타로 운세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네.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내가 지금 현재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이니까. 주저앉지 마. 그냥 당당해져 봐. 당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처 자네 뭐든지 다 채울 거야. 라고 나왔습니다. 네. 기사회생이라고 하니 내가 열심히만 움직인다고 하면 기사회생 하지 않을까요? 개띠 오늘의 운세예요. 자금은 잘 도는데 교역이 순조롭지 못하니 대인관계가 치중하라. 많은 것이 들어오는 운세이다. 귀인을 몰라보고 내치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잘 대접함이 기다리라. 생사에 걸릴 일이라 승패를 결정 지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당신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해도 좋은 날이고, 누군가가 나를 손을 내밀며 그 손을 잡아도 좋은 날이야. 걱정하지 마. 앞만 보고 가. 당신이 지금 현재 힘들다고 해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가오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다가오겠죠.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일어납시다. 네. 돼지띠 오늘의 운세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큰 산을 오르는 형국이라 힘겨운 일을 조심하라. 조금씩 열리는 기운이니 정신만 바짝 차리면 성사되는 일이 많다. 일처리를 복잡하게 벌리지 말고 내 손안에 간단하게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돼지띠의 타로 운세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앞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당신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걱정하지 마. 그 도와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움직이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많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12띠들 오늘의 운세 9월 20일, 병인일주, 오늘의 운세 다 끝났습니다. 네, 도깨비와 이렇게 오늘의 운세도 다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일요일이라 뭐 병인일주라고 해서 큰 것을 얻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좋은 일주에 주말에 있으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말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 조언에 조금 오늘의 운세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뭐 내가 얻는 게 없다고 해도 가족과 함께 얻으면 뭐 제일 큰 행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타로 도깨비 여왕 오늘의 운세 마치겠습니다.